S코넥이시고요. 매수가는 2,100원.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비중은 100%라고 하십니다. 자, 이 종목, 한 종목 가지고 계신 만큼 상담 잘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. 자, 이 종목, 정말 한 종목이니까 잘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, 자, 어떤 전문가님이 이 종목 상담을 해주실까요? 네. 네. 아, 이게 사실은 이제 100% 같으면은 네. 참 잘못되는 경우에는 이 오도가도 못하는 경우가 되죠. 그렇죠? 네. 그래서 아무리 이제 종목이 좋다 하더라도 항상 주식의 생명은 분할 매수와 분산 투자. 그러니까 나누어서 사고 여러 종목을 이제 바구니에 담아서 한꺼번에 깨지는 계란을 뭐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는 이야기겠죠. 그런 경우를 좀 면하면 좋겠습니다. 자, 차트를 보시면서 바로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뭐 다행히도 이 종목은 그렇게 나쁜 종목은 아닙니다. 흐름 상태가 다만 현재는 거래량이 조금 이제 줄어드는 상태에 있고 해서 또 저가주기도 해요. 저가주기도 해서 종목은 2,100원대에 뭐 도달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 종목입니다. 그래서 동종목은 조금 끌고 가도록 하시고요. 근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이거죠. 만약에 100%가 아니고 뭐 없거나 한 10% 20% 있는 경우에는 내가 좀 편안한 게 들고 갈 수가 있고요. 만약에 종목이 이제 이렇게 최근에 종목을 조정을 보인데도 불구하고 또 하락은 또 오히려 좀 많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하락을 잘 버텨야 되는데 결국 동종목은 예를 들어서 한 1,800원대 지지를 실패하게 되면 조금 더 빠질 수 있어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좀 걸리면은 2,100원대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보입니다. 자, 여기서 여러분들이 팁을 하나 제가 드리면은요. 제가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은 차트에 뭐 파란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고 그죠? 또 중간에 분홍색 선이 하나 있고 뭐 알록달록하죠 차트가. 이거는 초보자분들도 차트를 보기 쉽기 위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 구간, 안 해야 되는 구간을 딱 정리해 놓은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새파랗게 이런 구간들을 보시면 물웅덩이 같이 빠지는 구간이죠. 그러면은 아 저기서 사면은 물 먹기 좋겠구나 하는 순간이 되겠고요. 항상 이렇게 빨간 노란색 요거 황금선이라고 하는데요. 이렇게 노란색 선으로 갈 때 매매를 하고 여기에서 이제 자기가 손절매를 잡아야 되는 시점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. 만약에 여기 조금 더 떨어지면 지금부터는 이제 물웅덩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. 그러면 물웅덩이를 지나칠 때까지는 이게 오래 걸립니다. 근데 언제까지 걸리냐면은 이 앞전 흐름을 보시면은 초기에 이렇게 분홍색 선 이거를 일정이라고 해요. 돈도 많이 들어오고 많이 샀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한 달, 두 달, 석 달 만에 다시 일정이 나타나면서 신호가 이렇게 요 신호는 이렇게 자동으로 뜨게 만들어 놨습니다. 해서 급등을 했는데 그때 샀는 가격이 2,100원대예요.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좀 내가 높게 샀다 하는 걸 알면은 빠져나오는 것도 빨리 정하셔야 되는데 아니면은 이렇게 높게 샀을 경우에도 사실은 내가 분할 매수를 하겠다 하면 그 문제는 안 되는데 100%이기 때문에 조금 마음이 저도 무겁네요. 자, 해서 일단은 어쩔 수 없이 동종목은 끌고는 가보자. 그런데 비중을 조금 조절해 가면서 끌고 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. 반을 드러내고 뭐 손실을 확정을 좀 짚고 끌고 나가는 그런 걸 할 수 있으면 더 좋은데 사실은 이렇게 모르시는데 따라는 잘 안 하시죠. 일단은 홀딩 관점으로 말씀드릴게요. 단 더 조정은 받을 수 있다 말씀드릴게요. 네, 일단은 보유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. 자,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가능하시다면 비중 조절을 하시면서 이 반은 덜어내고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